길거리 음란행위 이런 무리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사실상 거부를 당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변호사 자격증은 국가가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협회가 못하게 결정을 하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실제 현실적으로 변호사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회에 등록을 한 이후에 지금 변호사로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등록을 하는 절차에서 변호사 협회에서 이 사람이 무리를 빚었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과연 무리를 빚은 것이 어떤 국가나 공중, 어떤 국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제대로 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좀 자숙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등록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말은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네. 실제로 변호사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못하죠. 좀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법인들이 예. 있습니다만 대한변호사협회만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임무를 갖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 1982년이죠. 50 정부 때입니다. 예. 1982년에 그 이전에 보면 변호사 어떤 등록 업무 관리를 해오던 법무부가 그 역할 자체를 갖다 대한변협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변협이 사실상 거기에 관한한 앞서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실제 그것을 갖다가 개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다가 뺏는 건 아니에요. 그 변호사 사법고시 붙는 순간 변호사 예. 자격증 갖고 있는 것이고, 혹시 중간에 무슨 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자격이 일단 중지됩니다. 중지, 정지는 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닌데, 문제는 실제 개업을 하려면 개업 신고를 하고 그걸 받아줘야 되는 것이 대한변협이고, 실제로 어쨌든 못하는 거네요. 그 역할을 갖다 대행해주는 중간에 경위기관이 서울변협인데, 서울변협에서 무리를 일으키신 분들은 조금 자숙하십시오 하고 안 받아주는 모양이죠. 예. 그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에 취직해갖고 변호사로 일하면 안 됩니까? 직원으로 취직해서 일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변호사 행위는 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못하네. 변호사 아니네요. 못하네요. 아니, 그 변호사 자격증은 있을 때 나가서,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뭐큰 대기업에 예. 뭐 법률 뭐 담당 뭐 임원으로 가서 나가면 뭐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역할을 갖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사로 취직을 했는데 운전면허증도 있고 운전을 못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직원으로 취직하는 건 충분히 예. 가능해요. 직원으로 취직해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를 안에서 한다, 내부에서 내부적인 보고를 한다,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적인 밖으로 회사를 대리해서 뭔가 소송을 맡아서 진행을 한다,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외부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법률 대리인 역할을 못하고 법정에 못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변호사법 8조에 보면 등록 거부에 관련된 지금 조항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공무원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위법 행위로 인해서 형사상 소추를 당하거나 뭔가 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변호사협회가 1년 내지 2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등록 거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이 조항을 활용해서 지금 서울 변호사협회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스폰서 검사도 변호사 하고 있고, 예, 무슨 뭐 게이트, 박영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분도 하고 있고, 뇌물 받았던 분들도 다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뇌물 받고 뭐 스폰서 검사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행위로 우리 어느 게더 네, 나쁩니까? 지금 그 김한규 신임 서울 변호사협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처음 시험대에 오른 사람이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인데요. 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한 전직 검사장이라든지 예. 또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또 전직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개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수창 전 지검장 입장에서는 정말 왜 나만 갖고 이러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이번에 그 서울 변협이 이번 기회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변호사 등록을 못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정열 판사 있지 않습니까?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다가 각하 빅렛인가요? 예, 뭐 예, 하고 각하 새끼 짬뽕. 예, 짬뽕. 예. 예. 그 짬뽕도 결국 이제 법원에서 징계를 받고 나왔는데 예. 지금 변호사 등록 안 되고 있는 그분은 상태거든요. 뭐 해서 그래서 예, 직장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 예. 사무장 역할로 일을 하고 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장을 합니까? 예. 그 기사가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동료 변호사의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역할을 맡는 것. 그것 예. 때문에 또 한번 그 기사화가 되기도 했고요. 예. 이 김수창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었는데 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이게 적발이 됐는데요. 이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가 일단 유예가 됐는데요. 이번에 서울 변협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리고 치료가 완료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라.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점검을 해보겠다.
이런 어떻습니까? 이 법을 다루고 하는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 변호사 협회에서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물의라 그러면 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뇌물 받는 게 나쁜지, 저행이 나쁜지 기준이 좀 너무 모호하고. 네, 아마 뇌물 받은 사람들도 지금 시점에서 등록을 했지 아마 그때 직후에는 한동안 등록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김수장 검사장도 지금 아마 한 1년 정도 조금 유예 기간을 좀 시간을 좀 버퍼 타임을 가지겠다는 거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등록이. 그 아까 저 조수진 차장 말씀하셨던 예. 그 신임 서울 변협 그 회장이 좀 강경한 입장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분들, 뭐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분들은 그 회장 취임하시기 전에 회장이 예. 계실 때 다 어쨌든 간에 약간의 자숙기간을 거쳐서 변호사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이정렬 부장판사 보면서 갑자기 그 말씀하신 제가 한번 가가 대소란 적이 있는데, 통상 우리 저 뭐 김경진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판검사 하시다가 나중에 개업할 때 되면은 신문에 요만하게 배꼽으로 이렇게 배꼽 광고라고 그러죠. 요만한 예.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뭐 뭐 저 김경진은 어디서 어떻게 지냈고 해서 어디에서 개업합니다 하고 개업 안내를 갖다가 광고를 내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저도 신문 꽤 읽어봤는데 한 50년 가까이 읽으면서 사무장 법률 사무소 사무장 개업한다고 낸 걸 처음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걸 일률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평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제 우선 기본이겠죠. 그렇지만은 이걸 꼭 규정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경쟁성이 따라가고 예. 그래서 사회의 일반적인 도로 룰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 이 뭐야 범법행위 아니면은 위규의 성격에 따라서 예. 영구히 변호사직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일단 일정한 제재 기간이 벗어나서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를 법을 의뢰하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 변호사의 질과 이런 거를 도덕성을 따져서 예, 의뢰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조금 그런 사회적인 제재도 같이 병행되는 분위기가 갈 때까지는 어떤 더 이상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게 제 주변에서 의아한 게 굉장히 동정 여론이 많습니다. 그때는 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홍진책을 뭘로 하지? 동정 여론이 많은데 이 동정 여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동정 여론이 좀 생기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행위 자체는 조금 추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고 많이 추했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영구히 등록이 거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이번에 지금 한번 거부를 했으니까 조금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재등록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변호사 회장이 뭐 조금 더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강성이냐 못하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뇌물 받은 사람도 변호사 하게 해주고 어떨 때는 뇌물 뭐 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보다는요 사실상의 변호사 자격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협회가 누구가 회장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바뀐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길어봐야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에 따른 실형을 받으면 4년 동안 이제 개업이 금지된다. 고거하고 변론으로 등록 변호사 협회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이분들이 이제 아직은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변협 회장이나 서울 변협 회장을 하실 때는 사실은 다 알던 사이들이거든요. 옆에서 이제 뭐 형동생하고 이렇게 호형 오제하던 이런 사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겠죠. 제가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의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건마다 판사를 잘 만나야 된다. 어떤 소송에 걸릴 때.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판사마다의 어떤 그 잣대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한규 신임 서울 변협 회장도 아주 그 엄하게 앞으로는 어떤 정립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도 어떤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관행을 어떻게 뿌리 뽑을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라든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계기를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하나만 더 추가시킨다면 이거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벌해서 바로 사여 나왔을 때 여기에만 어떤 통제와 제재와 처벌 여기에 맞춰져 있어가지고는 이런 제도에 이런 잘못의 반복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평소 판검사들의 법조인들이 이 승진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이 감찰하고 이런 거를 반드시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든 법적 또 이 변호사 자체의 어떤 내규에서 처벌을 받았을 때 복귀해서 변호사업을 할 적에도, 말하자면 우리 조수진 지금 저 기자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력이 반드시 작동해야 된다. 예. 그래야 변호사의 회장의 어떤 보수냐 진보냐 어떤 재량에 의한 그 변호사 활동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